칭찬할 게 또 엄청 많다면서요? 칭찬할 게 또 엄청 많다면서요? 맞아요. 저희 오빠는요 일단 네. 너무 웃겨요. 아 웃겨요. 진짜. 맞아 재밌어. 네, 개그가 되게 뛰어나고 되게 많이 웃기고요.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는 팔자주름이 없었거든요. 근데 이 오빠랑 살면서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이게 접힌 거예요. 맞아, 맞아.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스트레스 받냐면 이걸 필러를 맞을까 했거든요. 아니야, 안 맞아, 안 맞아. 보니까 필러를 맞으면 이렇게 저는 약간 이렇게 웃는데 필러 맞으면 이렇게 아, 맞아, 맞아.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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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. 시원한 웃음이가 안 나와. 이게 아니라 이렇게 또 웃게 되니까 못하겠어. 아니 그러면 이렇게 재밌는 오빠 좋아하는 친구들 많잖아. 혹시 뭐 친구들 중에 오빠 좀 소개 좀 시켜달라고. 친한 친구가 만약에 오빠랑 사귄다. 좀 소개시켜달라. 소개를 시켜달라고 한다. 아니 예전에는 그런 친구가 있긴 있었어요. 뭐 그래요? 오빠 진짜? 나 너희 오빠 너무 좋아. 잘생겼다고.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죠. 아 이거 장난이네 했는데 점점 얘가 말을 하면 할수록 얘가 손을 넘네. 아 진심이 느껴졌어?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흘려냈어요. 아, 네. 아 실제로 소개를 해준 적은 없어요? 아니 전혀 아니에요. 만약에 리샤 친구가 만약에 대시를 했는데 괜찮아요? 저요? 네. 그러면 만납니다. 뭐야? 아 친구지만 반영. 0154958.